전체적으로 PT는 우선 상품 선정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PT도 내용도 괜찮아요. 근데 우선은 선생님이 첫 번째는 오프닝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특히나 유럽을 가고 싶은데 못 갔거든요. 그래서 유럽을 가슴에 깊이 담고 왔어요. 이러면 이제 선생님 굉장히 현실감 떨어지는 오프닝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까 베르사유 궁전의 장미가 쫙 펼쳐있다. 이게 훨씬 좋거든요. 네가 가봤으면 가봤다. 안 가봤으면 안 가봤다. 제가 여행 프로그램 보는데 베르사유 궁전 쫙 펼쳐진 데 빨간 꽃들과 핑클릭 꽃들을 향연 저기 가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딱 오늘 보여드린 상품을 제가 만나니까 베르사유 궁전 쫙 펼쳐진 거 있죠. 오늘 무슨 라이크라 레이스의 무슨 속옷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훨씬 더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거든요. 그럼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거야. 그러니까 오프닝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. 내 스토리가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창의적인가 이 두 가지가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. 근데 지금은 내 이야기는 삽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는가야. 그리고 창의적인 느낌이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야. 그러니까 베르사유부터 가면 갑자기 얘가 속옷으로 갈지 신발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속옷이 딱 나오게 되잖아. 근데 어차피 너는 다 오픈을 해버린 상태에서 속옷이 나오니 재미가 없잖아.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여행 프로그램 봤는데 아니면 네가 예전에 뭐 남편이랑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연애하던 시절에 베르사유 궁전 근데 지금 남편이지만 남자친구랑 베르사유 궁전 오빠 예쁘다 라고 했던 그 기억이 봄 되니까 새록새록 살아나더라고요. 제 가슴에 있었던 그 기억들을 싹 끌어올리게 해줬던 상품이 바로 지금 보시는 라이크라 레이스의 무슨 속옷입니다로 가도 되겠지. 그래서 구체적인 걸로 살리는 게 좋으니 앞에 오프닝을 좀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.